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하미TV 930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서 국내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탔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한동안 곤두박질했던 중국 유럽 증시로 세계 시장이 타격을 입었었는데 반등 소식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인생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내려갈 때가 있으면 곧 올라올 때도 있으니까요. 내일은 분명 반등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 이어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에서 제1차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건설적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오늘의 회담이 밑거름이 돼 미국과 북한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민족의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북한이 더 이상 악의 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리크 게이츠와 관련해서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IA 비밀 요원 신분 누설 사건과 관련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를 누설한 실체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라크전의 명분을 부풀리고 언론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부각되면서 체니 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고위 인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80년대 중반 이란 콘트라 사건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서 다소 충격인데요. 법의 잣대 앞에는 그 어느 누구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경쟁업체인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회사 구글이 무단 복제를 통해서 저작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구글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구글이 스스로는 아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남의 콘텐츠를 복제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 저작권협회와 디지털 도서 출판업자들도 구글을 상대로 수많은 저작권을 침해 소송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벨기에 법원은 구글이 신문과 잡지 등을 공정하지 못하게 복제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요즘 구글이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얽혀있는 이런 법정 소송들을 구글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영화 괴물을 제작한 봉준호 감독을 단독 인터뷰한 영화 이야기 그리고 보험정보 신간 안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이야기 시간에서는 아주 반가운 영화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고 있는 봉준호 감독과 영화 괴물 한국을 뛰어넘어 미국 시장에서도 그 놀라운 성공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에서 봉준호 감독을 직접 만나 그의 영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관객 1,300만 명 돌파, 깐느 국제영화제 초청, 미국 전역 개봉, 한국 영화 괴물 프로필의 일부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 괴물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영화의 다이나믹한 볼거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주연의 영화 이야기에서 시카고를 찾은 봉준호 감독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카고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시카고 처음이고요. 그래서 좀 흥분되기도 하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언터처블을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바쁜 일정이지만 시간을 쪼개서 한번 그 촬영 장소를 가보려고 며칠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유모차 클라이막스 벌어지는 그 시카고 기차역이라든가 또 무슨 숀 코넬리랑 케빈 코스트너가 처음 만나는 그 다리 시카고 무슨 리버상에 있는 다리라고 하던데 거기 가보려고 지금 다 알아놨어요. 어떠십니까? 방금 말했던 언터처블도 있고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봤던 블루스 브라더스라는 영화
최근에 다시 DVD를 샀는데 그 영화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그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도망자 휴지티브라고 그것도 해리슨 포드가 도망치다가 이 시카고에 오죠. 그래서 그 전화 배경으로 그 시카고에만 있는 그 위로 다니는 전철 그 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거 소리가 이제 전화에 딱 포착돼서 토미 리 존스가 아 해리슨 포드 얘가 지금 시카고에 있다라고 말하던 그런 장면 생각나네요. 일단 미국뿐 아니라 세계 되게 많은 나라에서 개봉이 됐다는 게 참 기쁘고 또 역대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대규모로 100여 개 이상 극장에서 개봉된다는 게 참 기쁘고요. 또 하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은 미국에서 개봉되는 수많은 외국어 영화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거고 또 미국이란 미국 그 일반적인 관객들이 사실 자막이 들어간 외국어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뭐 섣불리 금방 뭐 박스오피스 뭐 탑 랭킹에 들어가고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대신 김기덕 감독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이제 꾸준한 그 아트하우스 체인에서 인기를 끌었었고요. 몇 년 전에 또 박찬욱 감독님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DVD로 되게 큰 히트를 했었고 미국에서 그 맥을 그냥 계속 이어서 미국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의 존재감을 꾸준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봉준호 감독은 3년간 한강 둔치 및 다리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면서 한국 영화의 드문 탄탄한 구성과 치밀한 스토리 속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의 조합과 섬세한 대화로 영화의 완성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살아있는 괴물의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시각 제작팀들이 뭉쳤습니다. 장희철 크리처 디자이너가 괴물 디자인을 맡았고 킹콩 반지의 제왕 제작팀이 괴물의 모델링 작업을 그리고 해리포터와 슈퍼맨의 오퍼너지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했습니다. 훌륭한 배우들이 되게 진심으로 연기해준 가족 캐릭터들 되게 괴물 영화 또는 사이파이 영화답지 않게 되게 현실적이고 한국적인 캐릭터들이잖아요. 그 주인공 가족들 캐릭터가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싶고요. 해외에서도 물론 괴물에 대한 1차적인 호기심이 있겠지만 몬스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영화를 만약에 해외 어느 나라에서 만약에 잘 된다면 그것은 가족들 캐릭터 덕분이 아닐까. 되게 한국적인 캐릭터지만 동시에 힘없고 서민적인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독특한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족들 캐릭터가. 제가 맡은 인물은 박강두라고 이제 장남으로 나옵니다. 장남으로 나오고 아버님과 함께 이제 한강 둔치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딸을 키우는 가장 그 소박하고도 또 평범하고 그런 인물이죠.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과 그런 것들이 다른 여타의 어떤 가족에서 보여주는 구성의 하군지입니다. 그냥 딸을 위해서 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처럼 이렇게 박강두라는 인물이 그 정도로 예쁜 딸이 있죠. 박남일이라는 친구고 어떡하지만 아직 취직을 못했고 성격이 다혈질적인 것 같고 가족팀에서는 유일하게 또 4년제를 나온 친구고 오케이. 네. 남주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한 가족의 막내딸, 네, 변희보 선생님의 막내딸이고요.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고 차분한 캐릭터로서 양궁 선수가 직업이죠.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정말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바람만장한 속에서도 굳히지 않고 자기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영화 자체가 새롭고 참신한 영화들을 많이 내놓고 다이나믹하게 발전하는 한국 영화 산업 자체의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거에 다른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미국 시장을 북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거나 한국 영화인이나 산업들이 꼭 뭐 북미 시장 자체가 무슨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또 워낙
영화 산업의 본고장이고 큰 시장인 건 사실이니까 와오장룡이나 영웅 같은 중화권 영화들이 크게 히트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가끔씩 그런 영화들이 나와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어릴 때부터 감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예. 그것이 어떤 스토리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본능적인 거였고 익숙한 거였고 어릴 때 직접 만화도 많이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직업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다른 직업이나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영화 일을 안 할 때는 영화를 보면서 쉬어요. 다른 사람의 영화를 봐요. 그래서 영화 외에 사실 별걸 잘 몰라요. 이것만 어쨌든 근데 이거라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와 함께 숨쉬고 영화를 꿈꾸는 봉준호 감독. 아시아와 호주, 유럽에 이어 미국 전역 개봉이라는 한국 영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영화의 성공 신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괴물을 통해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열정과 믿음. 그의 모습에서 한국 영화의 밝은 내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그 마뉴엘 디 올리비에라 감독처럼 그분이 90이란 나이가 넘어서도 계속 현역으로 영화를 찍으시는데 저도 평생 영화를 계속 찍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삶은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화를 피할 수 있죠. 삶에 불어닥치는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 대비를 하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항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유비무환 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보험 에이전트 팀 박 씨가 생명보험에 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언급조차 꺼려하시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보험이 중요하지만 가정을 사랑하시면 생명보험보다 중요한 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보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6살 난 아드님이 계시고요. 30만 불짜리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시고 빚이 남은 자동차를 2대 가지고 계십니다. 크레딧카드 빚도 한 5천 불 정도 갖고 계시고 두 부부가 연간 8만 불을 벌고 계십니다. 생명이 영어 단어로 LIFE, LIFE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LIFE. 제가 이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L은요, 영어로 liability인데요. 저희 한국말로 말하면 소위 빚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하면요. 집을 30만 불짜리를 갖고 계신데요. 보통 20%를 다운하고 집을 사십니다. 그래서 빚이 24만 불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두 대가 있으신데요. 자동차 대에 두 대에 남은 빚이 2만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5천 불 크레딧카드 빚이 있으신데요. 그 빚을 이 외에 다른 빚이 더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빚들을 다 한번 더해 보시고요. 지금 예를 들었을 때는 그 빚을 더한 토탈이 26만 5천 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LIFE 중에서요. I로 들어가는데요. I는 income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요번에 들은 예는 두 분인데요. 맞벌이 부부십니다. 두 분이 4만 불 벌으셔가지고 1년에 8만 불을 벌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못이 되시거나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은 8만 불 버시던 돈이 4만 불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못되셨을 때는 유지하는 집을 유지를 못하시게 되고요. 자동차도 못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간혹 보는데요. 사시는 집을 종종 파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모게지 페이먼트를 하시기가 힘드셔서 그러시겠죠. 근데 그 8만 불짜리 인컴이요. 보통 돌아가신 다음에 유지하시는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10년 인컴을 보거든요. 그래서 8만 불 곱하기 10년을 하겠습니다. 80만 불이 되겠거든요. 80만 불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8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L하고 I까지 했습니다. F는 final expense 아니면 funeral expense라고 그러시는데요. 그 세이빙이 없으신 많은 분들이 한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빚을 얻으시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사야 되겠고요. 관사야죠. 그 다음에 묘지 비석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 보통 2만 불에서 저희가 4만 불을 잡거든요. 근데 세이빙이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 혹시 혹시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이 빚을 지게 되는 거 참 저희는 그거를 원치를 않고요. 제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E라고 합니다. E는 education인데요. 작은 자녀분들이 계실 때 그 나이에 따라 상관이 있겠지만요. 지금은 학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1년에 들어가는 그 사립 대학교를 비교를 할 때요. 가장 싸게 나오는 사립대학교 그 교육비가 1년에 2만 5천 불이라고 합니다. 비싼 학교는 3만 불에서 3만 5천 불을 넘는 학교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원도 아니고요. 박사과정도 아니고요. 학부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4년을 곱하면 그게 아이당 10만 불입니다. 그런데 그 10만 불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보통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나우머니라고 그러는데요. 나우머니는 지금의 가치가 있는 10만 불 가치겠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2살이다 그러면 16년 뒤에 그 학비가 얼마나 비싸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LIFE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L은 빚을 다 더하시고요. I는 인컴을 10년어치를 계산을 하시고요. F는 final expense, 안 그러면은 funeral expense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E는 education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가정을 볼 때요. 다 제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26만 5천 불 하고요. 80만 불 하고요. 2만 불 하고 10만 불을 더했습니다. 그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인데요. 생명보험 계산을 할 때 보니까 100만 불이 훨씬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110만 8,500불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110만 8,500불에서요. 빠져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은 혹시 인베스트를 하셨던 돈이 얼마가 있거나 CD를 갖고 계신 게 있거나 세이빙을 하신 게 있거나 안 그러면은 그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나 그런 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실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빼시고 나머지 게 필요한 생명보험에 대한 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많죠? 근데 생명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사람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에서부터 비싼 것까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생명보험을 갖고 나 생명보험 있어 하고 하시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생명보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LIFE. LIFE죠? 참 쉽죠? L은 liability고요. I는 income이고요. F는 final expense고요. E는 education입니다. 그 주위에 그 생명보험 전문으로 하시고 많이 하시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계산하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필요한 만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스테이팜 팀 박이었습니다. 네, 큰 서점의 한 가운데 서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수없이 출판되는 책들의 홍수 속에서 정말 읽어야 할 책을 골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따끈따끈한 세 권의 신간 골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시카고의 3월을 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봄을 알리는 소리인 듯 오늘 아침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는 무척이나 정겹게 들렸어요.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박완서 씨의 산문집인 홈이라는 책이에요. 박완서 씨는 이제 70대 중반의 연세로 문학계 거목이라 할 수 있는 분이시며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작품과 작품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자신의 나이에 육자가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촌철살인의 언어를 꿈꿨지만 요즘 들어서는 자신도 모르게 어질고 따뜻한 위안이 되는 글들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삶을 무사히 다해간다는 안도감 또는 나이값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때로는 호미 자루를 내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늘 김을 매듯이 살아왔으며 거둔 결과가 보잘것 없다고는 하지만 늘 자신의 안팎에 김멜 터전이 있어 왔다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가슴 울리는 경탄과 기쁨을 자아내게 하는 자연의 질서와 그 안에 깃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원로 문학가의 글이긴 하지만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고 삶의 방향과 어떻게 정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소설가 김현경 씨의 천 개의 공감이라는 책이에요. 죽는 날까지 소설가로 살고 싶고 소설 이외의 글은 되도록 쓰지 않으며 생애 마지막 작품이 대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꿈이었지만 저자는 소설가라는 직업이 인간과 세상을 탐구하는 영역이기에 20대 중반부터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어왔다고 해요. 소설가 김현경 씨가 쓴 천 개의 공감은 심리 치유 에세이집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치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은 자기 알기, 가족 관계, 성과 사랑, 관계 맺기 등 전부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면의 아이를 달래고 어른을 키워나가며 가족과 연인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참 자기를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업으로 삼고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동안 현경과 미라에게라는 한결의 상담 코너를 맡아오면서 당시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담 메일과 그 질문에 공감하면서 답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통해 서로 공감하는 수천 개의 마음과 그 마음에 공감하는 저자의 마음이 만나 이런 책을 내게 되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작가적 상상력과 방대한 관련 지식, 정교한 설득력이 잘 표현된 책이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전여옥 씨의 폭풍전야 두 권으로 되어진 책이에요. 전여옥 씨는 방송사 여기자로서는 최초로 해외 특파원이 되었던 분이었고 현재 이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정치는 어느 원로 정치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실업이 아니라 허업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긴박한 상황 인식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미미한 존재이긴 하지만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이 책은 최고의 대변인 열혈전사라는 칭호를 받아온 전여옥 의원이 토로하는 정치 그리고 정치인의 이야기로서 제1권에서는 안에서 지켜본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정치 현장과 정치인들의 참모습을 공개해주고 있어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나라당에 대한 따가운 고원 그리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정권의 홍위병인 그들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어요. 제2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의 일침을 가하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 저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주고 있어요. 또한 대한민국에 다시금 생명력을 넣어주고 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탄핵, 선거, 대연정 제안부터 부동산 문제, 북핵 위기까지 전역 위원의 거침없는 필체로 정치 전선 24시의 생생한 모습을 파헤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박완서 씨의 호미, 김현경 씨의 천 개의 공감, 전여옥 씨의 폭풍전야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